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네버 모어라는 게임입니다. 단편이라고 하는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번역은 탄산커피님이 해주셨습니다. 하! 해보죠! 어느 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바트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첫 부분에는 두서없는 일상 얘기가 적혀있었고 마지막에는 짤막하게 이렇게 적혀있었다. 형이 날 살릴 거야. 도와줘! 그곳을 보고 나는 바로 바트가 사는 아파트에 방문하기로 했다. 저기! 아무도 없나요? 걱정되는데 잠깐 주변을 살펴봐야겠어. 뭐야, 발이랑 뭐지? 신발이 안 보여. 발꼬락이 그건데? 와, 뭐야, 이거 겁나 무섭게 생겼어. 한번 확대해서 한번 봐볼까? 가족사진 이렇게 무섭게 찍는단 말이야? 개 무섭게 찍네. 그치? 이게 그건가 봐. 이게 바트인가? 이게 누구지? 그러면은? 이게 형인가? 아빠 같은데? 아빠인가? 아빠, 엄마, 바트. 웃어, 이것들아! 하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뭘 웃으라고야, 이 옆에 내가. 엄마, 아빠, 전 표정이 안 보여요!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쪽이랑 이쪽 있는데,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볼까? 어, 화장실이야. 대박이다. 세면대다. 컵에는 칫솔과 머리 손질용 빗, 그리고 수면약이 놓여져 있다. 보통 집에 수면약이 있나? 수면약이 없을 텐데. 여기는 수면약이 있나? 불면증이라도 있는 걸지도. 마트! 나야! 게이! 아니, 케이! 편지 읽고 왔어! 반응이 없네? 그 녀석이 문도 안 잠그고 나가더니. 맨날 문 잠그고 뭐 했더니. 아, 아니야. 뭐지, 이거? 진단서가 놓여 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으신 건가? 내가 상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진단서를 왜 얻는 거야? 오케이. 소지품. 진단서. 아담 로덴스의 진단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입원 중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책도 있네요. 법률과 관련된 책이 나열되어 있다. 어라? 아버지와 같은 변호사였던가? 옛날에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버지도 변호사고 그 바트도 변호사인가 보네. 여기는 지하실인 모양이다. 지하실? 잠깐만. 25만 내려가볼까? 어두워. 우선 다른 장소를 찾아보자. 아니, 자꾸 저기 둘러보게 돼. 오른쪽 가볼까? 오른쪽에 뭐 있나? 테디베어다. 꽤 잘생겼다. 잘생겼다고? 표정 보니까 겁나 무섭게 생겼는데? 잘생긴 건가? 무뚝뚝해 보이는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넥타이인가? 넥타이. 그리고 눈, 귀, 입, 그리고 발, 그리고 손. 잘생김. 어? 뭔가 침대 안에 반짝거리고 있어. 베드 메이킹이 제대로 되어 있다. 침대 밑에 성냥이 떨어져 있다. 아, 이걸로 지하실을 가보러 하는 거겠지? 아무데도 없어. 그렇다는 건 지하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하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소지품에서 성냥을. 뭐야, 그게 그거잖아? 아니, 뭐 하자는 거야? 그게 그건데. 세이브하도록 합시다. 어, 저기 뭔가 불빛이 보여. 어? 누군가가 있네? 마트? 아니야, 다른 사람인가? 여기는 우선 되돌아가자. 되돌아가면 안 되지. 가까이 가지 말자. 왜? 저러다 쫓아온다고. 적에게 등을 보인 순간 그 녀석은 너의 등을! 뭐야, 아무것도 없네. 방금 그 몸집은 바트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바트가 말했던 형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그 전에 호신용으로 뭔가 가져가자. 부엌 같은 데가 없네요, 여기는? 오, 뭐 있다. 이 빛, 위협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겠지? 뭐지? 이 빛?
씻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막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이 빗으로 너의 머리를 손질해 줄 거야! 안 돼! 제발 손질하지 말아줘! 막 그런 위험용? 아 잠깐만 불빛이 없어. 아 성냥이 무한이네. 나 이거 성냥 한 개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있나 보네. 가자. 일단 세이브를 하고. 아 뭐야? 오 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롱 타임 노 시 케이. 오 뭐야 이거? 우선 나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설마 바트가 썼을 리는 없을 테고. 오 세상에. 어? 어라? 어? 어?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곰과 이 사진이 여기 동일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왜지? 왜 동일한 장소에 있지? 왜 이게 같이 있을까? 이거랑 이거가 같이 있다는 거? 근데 지금 가족 사진 중에 남자의 얼굴이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어. 그리고 아빠 머리도 검정색이야. 뭐 이건 상관없나? 오케이. 어라? 지하에도 방이 있던가? 어? 왼쪽에 있는 소년의 얼굴만 덧칠되어 있다. 여기에도 테디베어가 있는 건가? 잘 보니 왠지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데? 넥타이도 비슷하고. 세이브하죠. 오, 여기도 욕실이 있네요. 욕실이 있는데 때 탔어. 누래. 욕조에 오리 모양의 장난감이 있다. 어, 오리 모양 장난감 챙기는데 바닥 쪽에 바트라고 적혀있네요. 바트, 이런 걸 좋아하는 바트. 바트는 오리 장난감을 좋아했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른쪽에 누군가가 있어. 어이, 기다려 너.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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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써진 거야? 여기도 뭔가 적혀있다. 아까부터 누군가가 설마 형이 먼저 쫓아가보자고! 아, 쫓아갈까? 일기가 덮여있다. 두 번째인가? 도중부터 적혀져있다. 먼저 쫓아가보자 해놓고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역시 만인의 일기야. 일기는 어디에 있든 훔쳐보고 싶어지지. 아빠의 병 상태가 좋지 않다. 치료비도 점점 늘어간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했죠? 슬슬 이번에도 한계가. 바트가 쓴 건지 형이 쓴 건지는 알 수가 없네요. 사흘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약이 잘 듣는지 안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전보다 착각이 심해지고 있다. 10월 29일 아빠의 착각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하게 정정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최근에 집에서 형의 존재가 느껴진다. 돌아온 건가? 형이 돌아온 것이 분명하다. 이대로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형이 돌아온 것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좋은 건데 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써놨을까요? 일기는 여기까지만 적혀있다. 이로써 바트가 쓴 일기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세이브하고 쫓아가죠. 헛! 아! 껌에 아무것도 안 보여. 뭐죠? 어? 저 실루엣은 병원인가? 어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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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버지인가 봐. 오, 잘 왔어. 정말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아이쿠. 아, 뭐지? 뭐야?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상화드링크님이 초콜릿 50개 고맙습니다. 아구 아구. 감사합니다. 초콜릿. 어? 이번에는 고민형이 없어지고 가족 사진에 뭔가 와우 예쁘다. 뭔가 바트가 없어지고 낙서 빨간 낙서가 칠해져 있어요. 이거 뭐지? 조커. 뭔 조커야? 말도 안 돼. 돌아가지 마. 좋아. 빨간 크레용으로 낙서가 되어 있다. 기초 크레용.
변기가 빨갛게 칠해져 있어. 바닥 쪽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대. 우리 장난감을 한번 던져볼까요? 던진다! 뭐지? 뭐? 뭐? 던졌잖아.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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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 소녀시대의 파리 타임? 어? 해피 버스데이. 아이크? 이건? 열리지 않아. 생일 축하해, 아이크. 아이크, 바트의 형을 말하는 건가? 이것들 전부 바트의 형이 한 건가? 하지만 대체 왜? 케이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다물었네. 이런 곳에 테디베어가 있어. 어? 뭐지? 이 소리는? 아! 어 뭐야 저거? 뭔가 움직이는데?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